5.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이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져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요. 앞으로 5개월 동안이 그 기초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인물들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실제로 조사를 맡게 될지입니다. 여야 원내대표단은 적합한 인물을 협의해왔지만 이번 달 국회 파행으로 논의를 멈춘 상태입니다. 최근 육군본부의 80대책위원회와 국방부 5.12 연구위원회 등 5.18 왜곡 조직이 새로 드러나면서 5.18은 발생부터 왜곡까지 점차 그 전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. 38년 만에 주어진 마지막 진상규명 기회를 한계와 논란으로 얼룩지게 하지 않으려면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진상조사를 통해 구현해야 할 정의가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도 거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